네, 지금 디너 발상한 지딱 일주일 됐습니다. 뭐 다행히 물고기들은 방금 제가 지금 먹여줬는데 먹이 반응이 좋아서 뭐 죽진 않았네요. 디노가 벽면에 엄청납니다. 일단은 바닥면부터 좀 볼게요. 바닥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제가 좀 어둡게 했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그쵸? 거의 없어졌습니다. 바닥면 같은 경우에는. 네, 다시 깨끗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쪽 벽면 좀 밝게 해볼게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 물속에 떠다니는 거는 제가 지금 가루밥을 줘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일단 어항 벽면이 꽤 더러워요. 왜냐면은 지금 한 3, 4일 동안 안 닦았으니까. 지금 보이시죠? 디노가 엄청납니다. 일단은 좀 긴급하게 환수를 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 예티는 지금 보니까 많이 먹었어요. 지금 얘는 아마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밑둥부터 쭉 올라갔죠. 지금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근데 뭐 약간 분모 살았긴 한데 얘는 아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빼진 않고요. 그냥 환수 꾸준히 하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옐로우도 보면은 지금 끝부분 살았긴 한데 밑부분들은 지금 팁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디노도 많이 껴있어요. 그래서 요두 개가 안 좋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생각보다 이렇게 타격받은 애들이 별로 없어요. 뭐 이런 애들이야 뭐 팁이 조금 위축되긴 했는데 뭐 죽을 수준은 아니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다행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게 여행 갔다 오니까 확실히 티가 많이 나네요. 물론 보통 이게 디노 없이 그냥 정상적인 상태였다면은 뭐 괜찮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애초에 좀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어항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죠? 어항 벽면이 꽤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부터 다시 꾸준히 환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한 15%에서 20% 환수를 꾸준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변화가 가는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디노가 찾아온 지만 10일 됐습니다. 10일이 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노는 다 없어졌어요. 그쵸? 없어졌고, 일단 산호 같은 경우에는 요 녀석 예티. 예티만 좀 삐리한데, 지금 그때 제가 이제 제주도 갔다 오고 나서 봤을 때한 2, 3일 정도 지금 지난 시점인데, 티엔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티엔이 이렇게 오면은 사실 좀 잘라야 되는데, 그냥 한번 놔둬보려고요. 어떻게 되나. 뭐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죽으면 또 기분 좋게 또 봉달을 해야겠죠. 지금 사실 봉달할 자리가 없어서, 요즘 좀 산호를 좀 구매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고 있거든요. 예티 죽으면은 저 자리에 또 스텝온 하나 놓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호 상태는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옐로우는 지금 좀 많이 삐리해요. 근데 뭐 팁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어서 일단 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끼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노는 많이 없어졌고요. 지금 보시면 이끼만 있어요. 근데 이 이끼는 나중에 그 뉴트리언트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다시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제가 물리적으로 제거를 안 하고요. 그냥 놔두겠습니다. 나중에 없어지는 것도 또 한번 봐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요번 편은 좀 정리를 하자면은 질인산염이 낮은 상태에서 디노가 왔기 때문에 질인산염을 제가 꾸준히 넣어서 디노를 없앴고요. 요번 같은 경우에는 질산염하고 인산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밸런스가 맞지가 않다 보니까 디노가 찾아온 거고, 거기다가 산호 상태도 좋지 않다 보니까 박테리아는 당연히 꾸준히 도징을 했고요. 환수만 했습니다. 환수로 꾸준히 매일매일 했었고요. 지난번에 여행 간거뺀 나머지 날은 항상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틀어진 이제 밸런스를 잡아줬고요. 그동안 당연히 도징기는 전부 다 중단했습니다. 왜냐면은 산호 상태가 안 좋은데 계속 도징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끼들. 특히 요런 이끼. 이런 이끼 같은 경우에는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산호 먹이는 가급적 투여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카본 소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지린선형을 간신히 밸런스로 맞춰놨는데 이제 카본소스를 투입을 하면은 레드필드 비율에 따라서 또 이제 질산염만 좀 더 빨리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또 밸런스가 맞지가 않고 그러면 디노가 다시 찾아올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환수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이끼들이 많이 없어졌다 라고 하면 그제서야 산호 먹이를 투여해도 됩니다. 그 전까지는 물고기 먹이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네, 그래서 요번 편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편에는 저거 예티가 어떻게 됐나 이제 그것도 같이 한번 촬영해서 또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